안녕하세요. 호놀룰루 하와이 와이키키 앞에 나와 있는 신현준입니다. 여기는 하와이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은 같은 장면을 보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지금 똑같은 일을 두 번을 해요.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피디님이. 아 근데 저는 라운지에서 이렇게 머슴밥을 드시는 분은 처음 봐요.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최고지. 최고 최고.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책을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희한한 게 다 맛있어. 왜? 뭐 하는 거야? 여기 하와이인지 어떻게 알아? 걱정이지. 이거 보고. 나 저거 진짜로 저 기계차 다 먹을 수 있어. 살찌니까 못 먹는 거야. 아 오랜만에 카메라로 오래 들었더니. 아이.
한국에 가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제이스 거고요. 우리 큰 레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딸 아리아 딸 거예요. 인형하고 작은 인형들 선물로 주셨어요. 민준이랑 똑같은 거를 넣어주셨어요.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이제 제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추억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메모리 오늘 주셔가지고. 추천드려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 치토스나 스파이. 안녕하세요. 아, 호놀룰루 하와이 와이키키 앞에 나와 있는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기를 시작한 지, 그러니까 87년도에 연습생으로 시작해서 88년도에 장군의 아들. 네, 어디서만 찍어? 진짜 가는 날이네요? 아무튼 이제 가요. 오늘 갑니다. 아침 비행기 타고 가는데. 사실 너무 말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뿐인지 정말 안녕히 계세요 힘들어. 여러분. 네, 주민 여러분. 하와이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팬미팅을 했는데요. 진짜 오랫동안 머릿속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미팅에 와주신 모든 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준이들 굿나잇.